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버튜버 모델링은 기업세의 버튜버 모델링이고 방송인은 야코코님입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링을 그려주신 일러스트레이터분은 홍차사장님이십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버추얼 유튜버 모델링은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신경 썼는지 누구나 알 수 있죠. 잠시 디테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간 기능에 대해서 해설해드리자면 이 모델링은 총 27개의 물리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가슴 물리 엔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반동 물리 엔진, 세 번째로 표정 물리 엔진입니다. 이 모델링의 가슴 물리 엔진을 만들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좌우의 움직임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좌우 움직임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상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신의 움직임을 보여드릴 텐데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을 추가해봤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지금부터 버추얼 유튜버 시청자들이 가장 지켜보게 될 표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모델링은 특히 얼굴 인식과 얼굴 근육 묘사에 신경을 쓴 모델링입니다. 웃을 때 눈웃음이 들어가고 부정적인 감정도 눈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자, 해당 장면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종종 V브릿저 기능이 무엇인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모델링에서 V브릿저 기능을 좀 더 해설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표정들은 애플 개발자 문서를 참고해서 작업하는 표정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들어간 디테일한 설명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은 아닌 그냥 이루스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듣고 넘어가주세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기능으로 넘어갑시다. 마우스 펀넬, 우하는 표정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입술 양옆은 닫힌 채로 가운데만 열리는 표정입니다. 마우스 슈러그. VTube 스튜디오는 웃는 얼굴만 인식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표정을 트래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설명할 때 입술을 코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입술 모양을 만들어보라고 이야기드리고 있거든요. 마우스 퍼커. 이번에는 입술을 좌우로 좁히거나 늘리는 느낌의 기능입니다. 아 하고 입을 벌릴 때와 오 하고 입을 벌릴 때의 입의 좌우폭이 다르기 때문에 입술의 좌우폭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칙퍼프, 볼빵빵입니다. 턴가웃, 메롱입니다. 저어픈, 이거는 입을 담은 상태에서도 턱을 벌리는 걸 인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마우스, 아 이건 표정 트래킹은 아니고요. 그냥 귀여워서 제가 넣기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고양이 입을 넣으면 뭔가 장난칠 때 쓰기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토글 기능들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델링의 토글 기능들도 보여드릴 요소가 참 많거든요. 이 모델링의 토글 기능을 켜고 끌 때마다 모델링이 전체적으로 한번 튕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동을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모델링의 토글 기능을 모두 보여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 핵심 기능만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매에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드리자면 눈매마다 감는 눈 모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링은 의상 변경 기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2D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이번 모델링은 특히 공부하면서 작업했던 모델링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하드가 맛이 가는 사고도 있었어서 수습하느라 정신없었던 모델링이기도 하고요. 아 물론 이건 100% 제 책임입니다만 이번 모델링의 기능들을 감상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루스였습니다.